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대학의 조용진입니다. 오늘은 얼굴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굴을 보면 되지 무슨 읽느냐? 읽는다는 말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얼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을 읽으려면 첫째, 우리 한국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은 남방계형 얼굴과 북방계형 얼굴, 이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방계인가 북방계인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얼굴 읽는 법의 첫 단계입니다. 자, 한국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온 남방계형과 시베리아에서부터 내려온 북방계형, 이두 형이 섞여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두 형은 용모나 성격, 재능, 이게 자세히 보면 다 모두 반대형입니다. 그래서 남방계형, 북방계형으로 나누면 그 성격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이제 초상화인데 우리 역사상에 유명한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 선생이고, 조선시대 셜록 홈즈인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초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뭐 이쁘게 바꾸거나 멋있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항복 선생이 생전에 이런 모습이고 박문수 선생이 이런 얼굴이라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을 내일 또 보면 아, 이항복 선생이구나. 바로 알죠? 이 얼굴은 박문수 선생이구나. 바로 압니다. 얼굴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보고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초등학교 동창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얼굴을 말로 어떻게 다른지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매우 어렵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항복 선생은 얼굴 윤곽이 땅콩형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박문수 선생을 보니까 어때요? 고구마형이죠? 우리 얼굴은 크게 이렇게 땅콩형 또는 네모형, 고구마형 이렇게 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 선생은 미간이 넓고 눈썹이 반은 진하고 반은 흐리군요. 그런데 이항복 선생은 미간이 좁고 눈썹이 길고 끝까지 진하죠. 이분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군요. 박문수 선생은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네요. 코가 길고 코끝이 작은데 이항복 선생은 코가 짧고 코끝이 둥글고 콧날개가 거의 두 배나 되게 큽니다. 비교해 보세요. 수염을 보니까 이항복 선생은 아주 굵은 수염이 무성한데 박문수 선생은 어유 염소 수염이군요. 제가 두 분의 얼굴을 말로 설명하니까 한국어의 대립되는 형용사로 딱 갈라지는 걸알수 있죠. 우리 얼굴은 5천만 명이 다 다르고 세계 60억, 70억 얼굴이 다 다르지만 70억 개의 얼굴 유전자가 있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5천만 명의 얼굴 유전자가 있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다, 짧다, 진하다, 흐리다, 넓다, 좁다, 둥글다, 뾰족하다, 있다, 없다. 이런 단순한 형태소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얼굴을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얼굴을 읽어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얼굴을 볼때 그냥 느낌으로 봅니다. 아이고, 착하게도 생겼네. 야물딱지게도 생겼네. 아이고, 싸납게도 생겼구만. 이렇게 느낌으로 보는데 느낌으로 보는 건 우리가 오른쪽 뇌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지 좁은지 큰데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과 숫자로 보는 것은 왼쪽 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얼굴 읽는 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얼굴을 왼쪽 뇌로 보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두상을 볼 때는 네모인지 세모인지 또는 고구마형인지 눈썹은 길고 두텁고 진한지 짧고 흐린지 미간은
좁은지 아니면 넓은지, 코는 짧고 너비가 넓은지 아니면 길고 좁은지, 입술은 두텁고 뚜렷한지, 얇고 흐릿한지, 귀는 귓불이 큰지, 칼귀인지, 뭐 이렇게 구별하면 되니까, 뭐 아주 쉽죠. 이게 둘로 나누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 밖에도 얼굴뿐 아니라 사실 자세히 보면 몸매도 손발도 모두 좌우 이렇게 두 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6000년 전에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에 살았던 분입니다. 연대도라는 섬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그런 언덕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섬이 돼서 이분이 이제 뼈로 발견이 됐어요. 이분을 제가 얼굴을 복원해 봤더니 이마가 가로가 넓고 세로는 짧고 눈썹이 진하고 끝까지 길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눈 사이가 먼 코는 약간 짧고 코 너비가 넓은 이런 얼굴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2300년 전에 고인돌에 묻힌 분인데 얼굴이 길고 눈과 눈 사이가 좁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 코가 깁니다. 그래서 고구마 두상이니까 이분은 박문수 선생과 같은 용모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이항복 선생과 같은 용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얼굴은 지표상에 남쪽에 많습니다. 바닷가 강가에 많고, 동남아시아에 많은 얼굴이죠. 그래서 이런 얼굴을 파란색으로 남방계라고 하고, 이런 얼굴을 북방계형, 이렇게 둘로 구별하면 말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과 북쪽에서 올라온 사람, 내려온 사람이 만나기 좋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형이 섞여서, 오랜 세월 두 형이 섞여서, 우리 한국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얼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자주 봤던 얼굴이죠. 무덤 속에 얼굴을 만들어 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산에서 나온, 패촉에서 나온 건데, 무덤 속에서 아마 이게 무덤이었을 겁니다. 이런 조각이 나온 걸로 봐서 눈을 동그랗게, 입을 동그랗게 새겼군요. 이것도 그냥 돌멩이 같지만 사실은 눈을 찍찍 새기고 입을 찍 새긴 얼굴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충청북도 안터 고인돌 속에서 나온 건데 역시 무덤 속에 넣은 겁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눈을 동그랗게 조각을 했고 충청북도에서는 눈을 가늘게 작게 조각을 했습니다. 혹시 충청북도 사람이 이 조각을 하던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눈이 작고 입술이 얇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눈 크기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충청북도 이 고인돌이 나온 지역에 주민이 한국에서 눈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여기는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산은 쌍꺼풀 있는 사람이 56%나 되고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석기 시대에도 이 조각을 할때 자기들 주변에 동그란 눈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두 형이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두 사람 다 한국인입니다. 어느 쪽이 더 한국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인은 신석기 시대에는 이미 이런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두 유전자형이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죠? 앞으로도 두 형이 우리는 두 형의 유전자를 계속 계승하면서 자자손손 물려져 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고구려 장수왕 59대 손인데 깜짝 놀란 일이 고구려 벽화의 태양신의 얼굴하고
얼굴이 아주 똑같죠? 어떤 역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 오셨어요. 설마 사진 조작은 안 하셨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사진 조작 안 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닮은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는 이런 얼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부지불식간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 얼굴은 누구냐? 고구려 장수왕 또 고구려 보장왕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죠. 그 보장왕 후손이 지금 횡성고씨입니다. 횡성고씨 종친회에 가서 남자들 얼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닮은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가운데 얼굴이 좀 납작하죠. 여기는 가운데 얼굴이 볼록하고 이렇게 나왔죠. 얼굴이 납작합니다. 네, 그런 사실만 다르고 여기를 높이면 같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 사람들의 용모 특징이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물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용모를 만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빨강색 유전자가 파랑색이 되거나 또두 형이 섞여서 보라색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얼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적인 요소,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도될수 있는 거죠. 자, 한국인이 이렇게 된 것은 첫 번째는 5만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물론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크게는 2000년 주기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이 동북아시아에 걸쳐서 이제 오래 살게 됐습니다. 물론 인구는 많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4만 5천 년 전에는 이미 파타고니아까지 가 있었습니다. 물론 석기가 발견된 것이 4만 5천 년 전인 것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전부터 사람이 이동해 갔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미 5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사람은 눈썹이 진하고 쌍꺼풀이 있고 속눈썹도 길고 코는 짧았습니다. 미간에서부터 호미까지 길이가 57mm 정도. 아,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 나온 뼈를 보면 얼굴을 복원할 수 있고 그 복원해 보면 57mm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수염이 많고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얼굴이 시베리아에서 빙하기를 지내고 난 후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눈썹이 흐리고 눈두덩이 넓고 눈이 가늘고 작고 대신 코는 길고 끝이 작습니다. 입술은 얇은 편이고 아래 턱이 크기 때문에 눈동자에서부터 턱까지 세로 길이가 긴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이런 얼굴이 우리 한국인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몸에 털이 가장 없는 편이고, 눈두덩이 넓은 편이고, 눈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이고, 가운데 얼굴, 미간에서부터 코밑까지 길이가 긴 편이고, 코끝은 작은 편이고, 그리고 눈 아래 얼굴이 가장 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얼굴이 시베리아로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내려와서 현재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분다 탤런트고 미인이죠. 근데 이 얼굴은 눈썹이 진하고 길고 눈두덩이 좁군요. 근데 눈썹이 약간 가늘고 눈두덩이 넓죠? 눈의 각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눈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은데 여기가 내려갔기 때문에 눈 면적인 비교할 때 작은 거죠. 이분은 코가 길고 코끝이 뾰족한데 이분은 코가 짧고 양쪽 콧날개가 발달해 있고 코끝이 둥굽니다. 입술이 두터운 편이고 이분은 입술이 얇은 편이죠. 물론 피부 색깔도 서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두 형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말로 표현하니까 이항복 선생과 같은 얼굴인 걸알수 있죠. 이분은 박문수 형인 걸알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굴 부품은 이항복 선생 부품, 박문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유심히 보면 이렇게 두 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자 배우뿐 아니라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땅콩형 얼굴에 눈썹은 현재는 진하진 않지만 넓고 진한 형에 속합니다. 코끝이 둥글고 짧고 얼굴이 아까 이항복 선생과 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분은 같은 대한민국의 탤런트고 두분다 명배우인데 눈썹이 흐리고 눈이 작고 약간 코가 길고 입술은 얇고 얼굴 전체가 고구마형인 이런 박문수 선생형인 걸알수 있죠. 탤런트도 배우도 두 형으로 나눌 수 있군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KBS에서 새날 마중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2020년입니다. 오늘이 1월 1일이죠. 이 프로를 진행하는 두 분도 보면 이분은 어때요? 얼굴 인상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이분의 얼굴을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얼굴이지만 그러나 눈썹이 진하고 긴 편이죠. 코가 짧은 편이죠. 얼굴이 땅콩형인 거죠. 귓불이 크군요. 근데 여자 아나운서 이분은 고구마형 얼굴에 눈썹이 흐리고 코가 길고 코끝이 뾰족하고 입술은 얇은 편인 말하자면 북방계형이군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에 사회를 보고 있는 두 분의 얼굴이 한 분은 남방계형, 한 분은 북방계형인 겁니다. 이렇게 한국인을 볼 때는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두 형으로 나눠서 보면 일단 얼굴 읽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이 혼합이 되기도 하죠. 결혼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 혼합 비율에 따라서 중간형도 나오게 됩니다. 요 사진은 제주도에서 찍은 중국, 한국, 일본의 얼굴 연구자 네 사람이서 찍은 겁니다. 이분은 중국인인데 얼굴이 가장 길죠. 이마가 높고 둥굽니다. 눈썹이 흐리죠. 코가 길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많이 닮았지만 가운데 얼굴이 짧군요. 이분은 규슈, 일본의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규슈 지역에 사는 분들인데, 둘의 중간과 요 형의 한 특징을 닮았습니다. 가운데 얼굴이 기니까. 이분은 동북지방, 일본의 동북지방이 고향인 심리학자신데, 이세 분과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이분은 아직까지의 설명으로 드리면 남방계형이 분명하죠. 눈썹도 길고 진하고 얼굴이 약간 짧고 땅콩형 얼굴에 귓불이 크고 이렇게 각 지역에 또 모든 사람은 4km 이내 이성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유전자 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중국의 서북지방, 한국의 중부, 규슈, 북쪽입니다. 물론 규슈도 남쪽엔 이런 형이 많습니다. 일본의 동북지방에 이런 얼굴이 많이 있는 거죠. 얼굴 속에 지역차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지역차라는 말은 거꾸로 역산해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만들어졌나 하는 생물학적인 기원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얼굴 읽는 법첫 시간으로 얼굴을 느낌이 아닌 말과 숫자인 지식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얼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법의 첫 단계다. 이게 우리의 왼쪽 뇌를 써서 얼굴을 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동남아에서 올라온 남방계형과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북방계형 두 타입이 있고 두 형이
섞여서 된 중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는 남방형과 북방형 두 형을 아는 것이 얼굴 읽기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명인 얼굴을 예를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을 구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두 형만 구별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얼굴 읽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탤런트지만, 이 얼굴은, 남방계형이구나. 이 얼굴은 북방계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시죠?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